이 필통! 이거 누가 선물해 준 거라고 했지? 누가 선물해 준 거라고 했지? 학원을 다니는 생각은 없어. 남자가 어떤 남자가 선물해 줬대요. 이 언니 누구니? 아이유. 아이유. 너무 이뻐서 열어본 거야. 다은이 누가 너무 이쁜 거 너무 좀 열어봤지? 자, 자리 앉자. 자, 미안해하던 친구도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. 잠시 후 쉬는 시간. 언제 울었냐는 듯 필통을 고치기 시작하는 다은이. 쓸 수 있겠어? 네? 네, 이거 테이프로 붙이면 쓸 수 있어요. 가뜩이나 용돈이 적잖은 마당에 또 필통을 살 수는 없습니다. 계속 나 우유 쏟지 말자. 됐어요. 이만하면 감쪽 같은데요. 여느 때처럼 이모의 수업이 끝나길 기다린 다은이. 아저씨 그만 가세요. 먼저 가. 늘 함께 가는 길. 양궁장 사건 이후 이모는 아직 냉랭합니다. 어디 가? 야, 승훈이 뭐해? 그런다고 포기할 다은이가 아닌데요. 이모가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동안 다은이도 시간을 버텨봅니다. 늘 이모 친구들과도 함께였는데 적잖이 자존심이 상합니다. 이렇게 화가 난 이모는 처음 보는데요. 처음으로 혼자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척 쓸쓸합니다. 9, 3, 6, 8, 7, 5, 6. 9구단을 다 외면 이모의 마음도 풀리지 않을까요? 44, 45. 하지만 이것도 이모의 도움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다은이에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. 이거 저까지 이모가 화해할 수 있는 묘안인데요. 시키지도 않았는데 현관을 정리하는 다은이. 시켜도 안 하던 안마까지 먼저 시작합니다. 할아버지들이 돈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지? 아니에요. 발걸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데요. 금세 저금통이 묵직해졌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, 전부 얼마일까요? 18개가 얼마죠? 100원짜리 18개. 1800원. 1800원. 40원. 50원. 50원 두 개? 이거 다 해서 얼마예요? 그러면 여기서 또 10원을, 자, 100원을 또 도해면은 얼마야? 1800원에서 100원 더 도해. 자, 10원, 100원 더 도해. 50원. 100원이지, 이거. 50원짜리 두 개니까 100원이지. 요거 40원이 있네. 1900원에서. 1900원에서 40원 있으면 이걸 또 도와면, 다 도와면 얼마야? 1940원? 그렇지! 1940원. 2000원이죠.